아,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스페셜 던전 갈 건데요. 오늘은 보통 난이도로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들. 보통 난이도. 지금 스페셜 영웅이 없으면 이제 보통 난이도를 이제 제가 할 생각입니다. 네, 낮은 확률로 조명 장비를 얻을 수 있긴 한데, 그냥 이걸로, 이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요. 자, 대신 덱을 조금 바꿨습니다, 여러분들. 덱을 지금 반각을 넣어서 카레로는 넣었고요. 반각 50%. 근데 반각이 80%가 끝인데, 여기에서 플스를, 반각을, 이거, 내려서 이제 70%로 최대한 일단은 맞춰봤고요. 그리고, 지크 샤워만으로 쿨증을 하고, 나머지 한 자리는 소위를 넣어서, 오히려 딜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이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. 일단 뭐 그건 없어요. 가보자.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쿨증 위주로 말고 쉐인 스킬 위주로 예전에 하듯이 하니까 이게 패치 이후에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. 오히려 네, 이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스킬도 꼬이고 그래가지고 좀 망한 것도 있었고요. 여기선 어떨지. 자, 일단은 부셔버려라. 이거 한번 써주고 쿨증. 자, 이후에 세인 스킬 추뎀이 떠야 됩니다. 추뎀만큼 약해요. 반각도 10%가 부족하고 상대 피해량 감소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셀 것 같긴 한데 버틸 수 있겠지. 지크는 지크는 안 죽을 겁니다. 안 죽기만 되니까. 자, 이거 쓰고 쿨정은 이제 지크 샤오론만 딱 하고 나머지는 딜을 넣는 약간 이런 느낌. 자, 주뎀 뜨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네요. 나쁘지 않네. 자, 쓸 거 없을 때는 지크 스킬이죠. 스킬 평타까지 나가면 좋으니까. 자, 한 타이밍은 이렇게 갈게요. 아, 풀중 먼저 갑시다. 쫄보라서. 불세 같은 걸 안 써도 돼요, 여기는.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어가지고. 아, 뭐야. 이런, 시대만 떴네. 자, 지금부터 이제 폭딜 들어가요. 갑니다. 자, 나쁘지 않죠. 보통은 체력이, 용 체력이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,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스킬만 안 쓰면 되니까, 못 쓰게만 하면 되니까. 일단 봉인해제 먼저 쓰고, 그 다음 세인 스킬. 자, 이런 식으로 갈게요. 용이 반격을 잘 안 칩니다, 이제. 진짜로 많이 안 쳐요. 진짜 많이 안 치기 때문에. 자, 전기공 쓰고. 부셔버려는 꺼지는지 한번 확인해줘야 되고. 또 다른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. 꺼지고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. 이거 뭐 카레론이나 소위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엘리시아랑 이제 레이첼을 넣어서 해봤는데 그렇게도 일단 되더라고요. 자, 이거 한번 썼고. 속공 한번 나가자, 깔끔하게. 그렇지. 근데 뭐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는데,
무리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돌았는데,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으면 어려움 돌고 없으면 그냥 보통 돌아도 이젠 될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. 좋아요. 좀만 더 때리자. 이제 절반 정도 안 온 것 같아요. 아직 멀었네. 좋아요. 각성기 켜버립시다. 켜버리고 세인 쓰고 쿨중 써버리면 이제 쿨중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거의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. 혹시 뭐 카레는 없으신 분들은 스파이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엘리샤도 없고 하면은 스파이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크랑 우리 샤오만으로도 여기 보통 난이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카바가 그냥 세인 스킬 쓸게요. 자, 체크가 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세인 각성기가 꺼지면 안 되는데요. 세인 각성기는 꺼지면 안 되는데. 왜 이렇게 약하지? 꺼졌네. 그래도 추뎀은 떠줍니다. 떠주고 나쁘지 않네. 추뎀만 떠주면 됩니다. 간단하지. 열광시 쓰고 쓸 게 없네요. 세인 스킬 한 3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. 아, 야, 추뎀이 안 터지면 안 되는데. 약간 일반용 아니면 테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하는 게 그런 것들 하는 느낌. 마무리가 가능할지. 왜 이렇게 안 죽냐.
그 나머지는 그냥 버티다가 세인스킬 쓸게요. 와, 이게 안 죽는다고? 죽었네. 약간 850만 정도네요, 체력이. 자, 시간은 9분 걸렸고요. 보상은 야, 그래도 예, 전용 무기 나왔네. 수고했습니다. 안녕. 우리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